저 녀석이 마지막 용인가봐. 건장한 브로크. 망했다. 오르센 죽어요. 이거 깨게 해주세요. 깨게. 건물 파괴 조합으로 간다. 너 이거랑 싸우시고 얘를 와봐. 한 방 빨리 와봐. 저 건장한 녀석은 나중에 상대. 건물부터 깨. 야, 나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딱 대기해봐. 건물 추가 피해. 치명타 붙은 게 없네. 아휴, 야. 싹 걸러. 학구파 곤봉. 아, 뭐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 아, 벌써 점멸 당했냐? 아,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죽이면 되죠? 갑니다. 좋아, 좋아, 쓸어 담어. 이제 부활 안 된다고? 우리 건장한 녀석 죽이러 간다. 언제까지 건장할 수 있을까? 버프! 죽어도 리필해보면 돼. 건장한 녀석. 거인은 거인으로 잡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아, 물론 내 압도적인 공격력은 계산에 안 들어가지만. 반피다. 간다? 오지마. 뭘 올라 그래. 야! Come here. 버프, 그렇지. 아, 얘 풀피야 왜? 아까 반피였잖아. 악마 같은 녀석. 그렇지. 야, 진짜 센가 보다, 얘. 동상 해제와 레벨업. 그리고 아이템 잔뜩. 그렇게 엄청 먹진 않나 보다. 아, 엄청 먹는 것 같다. 네, 이제 고대인의 유물 받아갑니다. 고대인의 유물이 그냥 보석 모양이네요. 아, 그쵸? 뭐 번역도 안 돼 있어요? 아이템 볼까? 아, 한 방에 1300 피해. 치명상률 15%. 이걸로 가자. 이것도 15%에 이게 더 세네? 한 방도 더 세고. 이걸 됐어 됐어 이제 가자. 아, 이거 처음에 받은 게 너무 좋다. 야, 7레벨짜린데 지팡이에 치명타 안 붙어있겠지? 당연히. 아이, 좀 아쉽네. 야, 일로 와있어. 돌아갑시다. 자, 마지막 영웅 스펙 보도록 하죠. 최강 영웅이겠죠, 마지막인데? 건장한 브로크. G값 200. 초당피해 450. 체력 10만 가까이 됩니다. 특수능력은 없고요. 이 녀석이 최후의 영웅, 최후의 영웅. 힐 애들 넣어놔. 가자. 마코야, 레벨업 하고 보자. 검으로 갑시다. 체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성체로 향하는 문은 북서구에 있습니다. 저기로 가라고 하는데, 가기 전에 이 한라 위에 있는 맵 좀 가볼까요? 안 가봤으니까 가보죠. 잊혀진 통로라고 하네요. 맵 되게 작아. 벽에 붙었어, 캐릭터가. 잠겨 있고요. 아, 함정 맵인가 봐. 아, 나 좀 아까운데 브로크 여기서 체력 소진시키기엔. 뭐 9만이니까 죽진 않겠다만 좀 보고 갈까? 여기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네. 저기 반대쪽 입구로 나가는 건가 봐.
내 몸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나 체력 4000인데? 난날 믿어. 가자! 나 4000이야. 뭔가 열리는 소리 났죠? 따라와. 처리해, 이 정도 놈들은. 아이고, 느려라. 죽어라. 그렇지. 산자를 모두 죽여라. 증서 안 나왔냐? 어디 뭐가 있나 볼까? 화염구 체계 군단. 군단이랑 화염구 나왔습니다. 아, 너무 쓰레기만 나온다. 이리 와봐. 2번이라는데?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저쪽에, 어디야? 이거, 불구덩이. 불구덩이 1이랑 3만 있던 거 있었거든요. 예. 그거랑 연동되는 거 같은데? 아, 너무, 근데, 그럼 좀 복잡해지는데, 게임. 길 없어. 해볼까, 한번, 그러면? 여기 저 몬스터 다 젠데 있네요. 여기 2번이 없잖아요. 여기서 1번을 밟고, 거기 가서 2번 밟고, 다시 와서 3번 밟고, 그거 아닐까? 가자. 갑시다. 자, 왔습니다. 2번 밟고요. 가자. 아휴. 3번 밟자, 3번, 3번. 내가 간다, 3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 뭐야. 아니잖아. 갑시다. 뭐 이유가 있는 건가? 저거를 밝혀냄으로 인해서 이런 게 된다던가? 아니겠지. 저기다가 배치해 놓을 수 있는 좀비가 없어. 맵을 이동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맵을 엄청 빨리 이동하면은 시간이 안 가나? 혹시 그런 게 있나? 아니야. 그럼 여기다도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1번에다가도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안 되지. 누른 상태로 유지하는 건. 아이템을 버린다던가. 안될거 아니야. 어? 진짜 아이템인가? 잠깐만요. 해보자. 궁금하다. 여기까지 못마땅해. 뭐 해보는 것 정도야? 뭐 상관없겠지. 아이템 버려줍니다. 아이템으로 안 되네. 갑시다. 자, 올라가죠.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물을 홈에 삽입하라고 하네요. 삽입하죠. 경치 100. 50% 가까이 찼어. 이제 내 생각에 끝날 것 같다. 그쵸,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여기서 어디 또 뭐, 여기가 성체니까 일로 가서 뭐 모아오세요 하면 두개 모아서 또 하고 또 모아. 딱 보이죠, 결과가? 성체인 거 보니까 아마 인간이 보스인가 본데. 맵다 해방됐다. 나무정령숲, 성체 성벽, 고성 지하 감옥, 성체 지하 감옥, 앞마당. 아, 베네딕터가 최종 보스구나. 아, 야, 맵이 예뻐졌다. 오, 야, 맵이 되게 작고 또렷해졌어요. 새로운 유닛인 것 같습니다. 쟤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보죠. 아이고, 재밌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죠, 오늘. 뿅!